이 집의 갈비탕을 마주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전우표인가요? 예, 맞아요. 뽑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왜 뽑아요? 아이고, 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줄 서서 먹어요? 예. 그 맛을 볼 수 있다면 한낮 무더위쯤은 일도 아니라는데요. 이때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 대기번호 7200번 손님 입장하세요. 진짜 은행 같아요. 2번 손님 저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저 끝자리. 적당한 기다림 뒤에 마주한 요 녀석이 손님들에겐 꿀맛이겠지. 입가에 미소가 맺히고 양손은 더욱 바빠지는데요. 그릇째 들고 들이켜는 여기 이 손님. 점수로 따지면 95점이야. 95점? 이거 이제 많이들 많이 술주고 번호표 받고 해야 되잖아. 번호표 받고 기다리면 덥잖아요. 아니, 그래도 참아야지. 싸니까. 4,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귀한 맛을 마주할 수 있어 손님들은 즐겁기만 한데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 국물 시원하고 담백하고 더 맛있는 거 없어요. 살량 나왔다고 칭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가 먹어봐도 이 맛이 없어요. 안 나. 기름기름 쏙 빼고 담백하게 이렇게 살로만 해서 아주 맛있어요. 네, 국물도 얼마 먹었어? 시원해요. 오늘 얼마 먹었어? 얼마 먹었어 얘기해. 이따가 봐. 얼마 먹었어? 이따가 봐. 얼마 먹었나 물어봐 한번. 서비스라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사람 가끔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런다니까. 내 참 환자. 하루에 한 번씩 오거든.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사람이 믿지 말아요. 시끌벅적한 시간이 지나고 제 임무 다한 요 녀석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녔어요. 손님 갈비탕 오늘 매진이에요. 갈비탕 우거지탕. 특별한 종이나 육회 비빔밥 드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세요. 섭섭해도 어쩔 수 없답니다. 저희가 하루에 300그릇씩 판매를 하고요. 그 양이 다 소진이 되시는 이제 그날 탕은 더 이상 없고 내일 드셔야 돼요. 아침에 끓여서 그날 분량이 그날그날 나가니까 손님들이 또 믿고 드실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매일 끓여내는 깊고 담백한 한우 갈비탕이 4,000원! 손님들은 녀석을 마주한 이 순간에도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집에서 만들면 한 10,000원? 거저 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거저? 예, 예. 정말 남는 게 있으신가? 의문이네요. 자, 그럼 착한 가격의 비결 알아봅시다. 저녁엔 한우 구이를 판매하여 점심시간에 부족한 수익을 보충할 수 있었는데요. 착한 가격에 맛 좋은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답니다. 일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물어서 물어서 찾아왔거든요. 갈비탕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됐어요. 지금 거기 구워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갈비탕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탕을 먹으러 왔는데 탕을 먹다 보니까 주변에서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격 대비? 아니야,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 이상으로 맛있어요. 또한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도록 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소 한 마리에서 구이로 드시는 분 빼고 탕으로 나가 소비를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탕 파시고 나서 고기 수익도 넣으셨나요? 30-40% 이상은 넣으신 것 같아요. 저렴하게 파시고 수익도 더 넣으셨겠네요. 그런 셈이죠.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4,000원 사골 우거지 탕. 폭진한 우거지와 매콤한 국물의 조화가 일품이랍니다. 매끈한 국물 호로록 넘기면 가슴 속까지 개운해지는 느낌인데요. 요 녀석 하나면 다른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4,000원이면 뭐 드실 수 있어요? 4,0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죠. 아예 없어요? 4,000원 파는 데가 없어 이제 제. 갈비탕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왜 우거지탕 드세요? 아, 저는 얼큰한 걸 좋아해요.
얼큰하고 개운한 거 이런 먹고 싶어져요.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그냥 맛이 그냥 땡기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오고 하거든요.